근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방어력 올려줘요? 아, 그거 땡기는데. 먹고. 방어력업? 한번 살려보자. 안 되겠어. 일단 이렇게 했지만, 살려보겠어. 내가 좀만 더 빠르면 되는 거 아니야? Someone drive a bulldozer through here. I'm gonna say it again. Hold assholes. Anyone turns heel, I'm coming for you and your family. And you, Shroud. You step any closer, and we get to see what's inside Ken's head. 알았어, 얘기해. 빨랑 진행하자. You, Shroud. Some of these losers are you and I. Sure. I have cut a path. Don't. Then we're gonna shoot. Then? No one. What happens is this. Nice try. But they fear me more than they'll ever fear a loser. 이게 아닌데. 이러면 실패인 것 같은데? 저게 성공을 해야. 아이, 무조건 죽어버리네. 아, 내가 아직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느려지게 한 다음에 얘를 죽이면 어차피 얘가 얘를 죽이거든요? 설득을 한다면 기본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데. 먼저 쏘면 얘가 얘를 죽이더라고요. 계속 안 돼. 제육청이 관통했다고? 설마? 에이, 뭔 관통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Then, no one. What happened? Nice try. But they fear me. 아, 봐라, 얘가 죽이잖아. 방금 봤죠? 308이 관통이 된다고요? 진짜? 아니, 선택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꿔도 똑같아요. 아, 그래? 그럼 일로 가야겠다. 아이씨! 아, 옆으로 가서 쏠라 했는데. 자, 이러면 관통 안 당하겠지. 됐어. 자, 지금 관통 안 돼. 느리게 해. 느려. 먹고 큐. 죽였냐? 살았냐? 이런 미친 씨 관통 아닌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은데. 관통 아니잖아. 방금 크리로 들어갔잖아.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냥 하자. 아우씨, 그지 같은 게. 뭐? 야, 니 때문에 총알 날린 거 아니야? 콤방진 뉴스? 뭘로 죽일까? 총소리 죽는다고? 말도 안 돼. 그래, 너, 거기 있어봐. 아, 나 치명 탔음, 실수로. 에이씨, 깜빡했네.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됐어요. 합시다.
어쩔 수 없지. 응? 뭐라고? 은신되면 해보라고? 아이, 날 자꾸 유혹하는데? 은신? 야 죽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향하자. 마지막입니다. 어차피 그냥 진행을 해야 되네. 어. 어. 뭐야? 이런 선택지도 있어? 나 잘못 나 대화하려고 한 건데. 어 뭐야? 아니 나 여기서 빨리 지나가려고 눌렀는데 이거 뭐 새로운 것도 나오 뭐야? 죽였는데 이런 선 이런 것도 뜨네? 아니 나 여기서 마우스 올려가지고 대화하려고 스킵하려고 했거든요. 어? 뭐야? Turn against your master now, ne'er do wells. 더 미친 놈이래. What? Just don't kill us. Jesus. You're going down. 어 뭐야? 아, 이런 선택지도 있구나. 어. 이걸로 합시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뭐 없다 그건가. 쫄리지. 조심해 임마. 씨 개웃기네. 아, 실수로 눌러진 거였거든요 방금. 쩐다 게임. Need some... 실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어 잠깐 같은 9mm 권총인데 데미지 명중 다 높네요. 오케이 무게가 좀 나가긴 하지만 요걸로 바꿉시다. 어허. 비켜. 나 미친놈이야. 조심해. Just let us live. 그렇게는 안 되지. 좀만 기다리셈. 내가 켄트를 죽인 미친놈이라고 니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 아, 이 상자 얘기하는 거네요. 봅조인의 핸드북? 어, 탄은 많다. 개꿀. 아이고, 뭐 이상한 거 먹어. 아, 이거였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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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들을 이제 천천히 보내주겠어요. 어딜 쳐다보는겨? 어, 이것들 봐라. 다 쳐다보고 있네? 그렇게는 안되지. 아 얘는 좀 세다. 308탄은 바츠를 사용할시 적이 일렬로 있을 경우 두번째 놈을 노리면 관통이 된다. 아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고 있던 정보였는데. 어때? 네 동료가 죽어가는 걸 보니 쫄리지. 다음은 니들 차례다.
속도를 봐라. 아, 이 탄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헤드 한 방이 안 뜨네. 4호 구경으로는 308은 탄이 좀 아까운디? 308은 한 방이 되네요. 왜? 이미 포기해서 그런 거겠죠? 반응이 없는 게. 미친놈이 되다니. 자, 그러면 실버 슈라드가 되어 헨콕과 만나세요. 켄트는 구하지 못했다. 응? 소리 들리네?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통 빠져나가는 길을 주지 않나요? 없네. 다시 나가야 되네. 이런. Going up. 아, 맞다. 여기 내려가는 쇼커도 있지. 일로 바로 나가면 되네요. 맞나? 자물쇠 숙련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러고 아까 숙련이 있었는데. 에이, 깜빡했네. 깜빡했어. 밤이네. 위험하구로. 자, 다시 저 위로 가야 되네. 금레이버로. 뭐 일로 쭉 가면 되긴 되는데 빠른 이동이 조금 귀찮긴 하네요. 뭐 보여야 가든가 말든가 하지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극혐. 저게 빛나는 바다인가? 아니면은 그냥 건물이 빛나는 건가? 아이, 무서워. 아, 맞다. 거시. 는 다이아몬드 시티. 어, 되게 가까운데? 다이아몬드 시티를 들렸다가 한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래되면 체력 채울 겸. 바로 앞에 있네. 아, 저 다이아몬드 시티 불빛이구나. 세이브 한번 해야겠다. 아우씨, 어두워. 하도 안 보이네. 어어.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 바퀴벌레 구이. 냠냠. 냠냠. 뭐여 이거. 이게 국수가 최고인 것 같은데요? 배고픔이 안 사라진다 이런 걸로는.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어? 와, 이거 4개만 해도 한 거의 한 100원씩 될 것 같은데. 얘도 없어 죽겠구만. 오, 예. 띠용. 원더글루, 테이프. 이거 유리지. 유리도 넣고. 다 왔네, 왼쪽으로.
가깝네요 다이아몬드 시티랑은. 되게 멀 줄 알았는데. 바로 앞이구나. 여기서 치료하고 갑시다. 아, 밤이구나. 집 가야겠다. 의사가 없네. 우리 호랑이 기운님의 집으로 가서. 아침까지 뻗읍시다. 아, 더러운 침대나 알겠지? 보자, 7시간이면 6시, 8시면 7시. 7시에 문 열겠지? 8시에 문을 여나? 아이, 좋아. 다 털었구나. 하도 없네. 저기 문을 연 건가? 옷이 안 보이는데. 폴아웃의 매력이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 탐험하면서? 어, 아, 아니야. 되게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게임 회사가 만든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의 이제 게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폴아웃이 이제 대표적인 오픈월드 쪽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뭔가 흥미로운 스토리나 이야기 그리고 어이씨 돈이 없네 예인병. All done. Any other complaints? 그러니까 좀 단순히 시키는 대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거. 근데 그게 완성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 우리나라 MMORPG로 치면은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을 예를 들면은 퀘스트를 받아 NPC가 뭔가를 시켜. 뭐 몹을 그냥 몇 마리 잡으셈. 뭘 가지고 오셈, 약초를 캐셈, 요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뭔가 사이드 퀘스트, 뭐 메인 스토리가 어느 정도 있겠다마는 그 짜잘한 퀘스트들이 되게 깊이가 떨어지는데 요 폴아웃이나 그런 오픈월드 게임들은 깊이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를 보는 맛? 또 한몫하죠. 메인 퀘스트는 짧아요, 어떻게 보면 폴아웃도.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길어지는 거지. 메인 캐는 금방 깨요. 메인 캐만 작정하고 하면은. 이건 파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 탄을 팔아도 되겠는데. 내가 안 쓰는 탄. 화염방사기. 미사일. 요런 거. 9mm. 이거 미니건이잖아. 안 쓰고. 이거 레일건은 냅두고 뭐 이정도? 다음 같이 요정도?
폴아웃은 세일을 엄청 자주 할걸요? 아, 이 정도가 끝이다? 붕대를 안 파네, 이것들이. 난 붕대가 필요한데. 그리고 폴아웃은 뭐 처음에는 모드 없이 하고 게임을 좀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 게임이 재밌다 하면은 모드 깔아서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드 없이 몇 번 엔딩을 보고 이제 이런 호라이즌 모드 같은 거 대형 모드를 깔아서 하는 거니까. 뭐야? 아, 치료됐네? 깜짝아, 씨. 9mm 총 안 쓸 거냐고? 좆또. 아, 잘못 팔았구나. 5mm가 미니건이지. 아, 아, 나의 실수. 아, 아, 나의 실수. 무슨 노래더라? 옛날 프로그램 있는데, 안 나의 실수였나? 오메이씨. 어, 탄도 없는데 구미를 날려? 이런 젠장. 오졌네. 탄 잘못 팔음. 아, 국수 내놓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Hey, Takahashi. 타카하시. Yes. 아이고. 야, 너 국수 어디 갔냐? 띠용? 국수도 안 파네? 큰일남. 어떡함. 일을 어떡하지? 아이씨, 큰일 났네. 케이톤 또 어디로 간겨? 인간은.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뛰겠네. 폴아웃은 기본 게임에다가 폴아웃 4 DLC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게 누카월드랑 파버인데, 파버라는 DLC가 완성도가 엄청 높고 꽤 되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안 해봤어요. 이번에 이 호라이즌을 깔고 하는 것도 제가 누카월드랑 파워버를 안 해봐서 그 두 개를 지금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 이번에 폴아웃 완전 세일하길래 그 DLC 다 포함해서 3만원인가? 하길래 난 그때 세일할 때 DLC까지 다 사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누카월드랑 파워버 해보려고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DLC까지. 전에 엔딩 볼 때는 DLC 없이만 했거든요. 아, 큰일 났네. 근데 잠깐만, 현자 타임, 이 뭐, 큰일 났는데? 돈이 100원 있음. 아,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일 났네. 케이트가 보이지가 않는다. 일단 가자. 거기서도 살 수 있겠지만. 아이고, 9mm를 날려버렸네. 몇 발인지 모르겠다만 레벨업 다 해가네.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 오, 상인이다. 상인씨 말 좀 합시다. 아, 얘구나. 약쟁이. 그래. 나이프, 스프레이 앰프리, 가시가보, 스텔스 보이, 졸라 비쌈. 뭐? 너무 비싸. 게임 오브 더 이어 에디션? 그게 다 포함된 건가요? 아, 잠깐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 스팀 켜져 있으니까 기다려봐. 손해보면 안 되니 잠시 확인해보지.
어디서 상점 상점 페이지. 나 1900년도임. 뭐지? 패키지 정보. 아 맞네 이거네요. 이거 DLC 다 들어있는 거네. 맞네 맞네 이거네. 이게 DLC 다 들어있는 거 맞네요. 34,000원에 누카월드 파워버.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데 DLC가 여기 존나 비싼 DLC라 가지고. 파워버가 게임 한 개 값이야. 원래 3만원짜리거든. 이 다음에 10만원 넘어가던가. 10만원 하나? 아무튼 개비싼 건데. 어 3만원에 다 살 수 있네요. 좀 싸게 하나? 어 저거 맞아요. DLC 포함된 게 저 가격이네. 아무튼 살 거 없음. 우리 케이토 본 사람 없는데? 어디 갔지? 실종돼. 요를레 갔다가 요로 가자. 아 수분 부족. 국수를 다 먹어서 아무것도 없다. 물을 마셔야 된다. 슬슬 없는데 먹을게. 그리고 적잔하고 있어요. 아이템 좀 쪼고 팔아야 될 듯? 이쪽으로. 오른쪽은 위험해. 어디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아이씨 들켰네? 세일 날짜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 어디야? 오 예, 개꿀. 호구 맞나? 으아! 죽을 뻔했네. 여기는 무엇인고? 어. 아씨, 잘못 왔네. 돌아갑시다. 더 올라가야 되거든. 이왕 온 김에 한번 때리고 갈까? 308이면 한 방에 뜰 수도. 아이 개. 걔는 싫은데. 기다려. 멈췄을 때를 노린다. 가만히 있어. 역시 308이다. 짱 세고. 누가 나한테 총 쏘나?